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40년도 넘은 복도식 아파트입니다. 아파트가 너무 늙어서 문도 제대로 안 열려요. 이 낡아빠진 아파트에는 방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요. 하루 중 대부분을 지내는 작업실과 오로지 잠만 자는 용도의 침대방이 있습니다. 침대방에는 패럿들이 사고치기 좋은 물건들이 있고 사고치기 좋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. 귀한 물건도 있고요. 그래서 침대방은 패럿들이 못 들어가게 항상 문을 닫아 놓습니다. 자러 갈 때만 잠깐 문이 열리는데 그때마다 귀요미들이 따라와요. 그런데 재호는 이 침대방을 들어오면 진짜 미치도록 좋아해요. 그래서 아예 대놓고 침대방에서 놀게 해줘 봤어요. 가까이만 가도 난리 법석입니다. 놀아라.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기분이 좋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. 이불을 들썩거려 보겠습니다. 작은 자극에도 아주 난리가 납니다. 재호가 이불 속에 있네요. 재호는 침대방에만 들어오면 흥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아요. 푹신푹신한 느낌이 좋은 걸까요? 왜 재밌는 거지 여기가? 루비 인형을 보여줘 봤습니다. 와! 루비 인형이에요! 루비 인형이에요! 약간의 움직임만 있어도 흥분합니다.